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캠핑카가 아닌 차 안에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라보 경차 기반의 국내 1호차 경차 캠핑카를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렉스온 캠핑카에서 제작했었죠. 그런데 그게 ABS가 없는 관계로 형식 승인 내지는 구조 변경이 그때 불허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렉스온 캠핑카에서 새롭게 시도를 하셨습니다. 어제 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지점에서 오늘 아침 9시에 구조변경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라보 기반의 경차 캠핑카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 건데요. 제가 미니트럭 캠퍼를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미니트럭 캠퍼도 제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침 렉스온 캠핑카에서 그 차량 일체형을 가지고 구조변경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가 의뢰를 해서 오늘은 아마도 촬영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요청했고요. 현재 서민가프라는 메이저급 영상 매체에서 현재 열흘 동안 지금 현재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가프라는 영상 매체랑 저희 캠핑카TV랑 같이 지금 현재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관심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전주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식사. 어휴, 누구시더라? 큰 장비를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서민가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렉스온 사장님 보시고 계신데요. 라보 미니 트럭을 가지고 오늘 승인을 직접 내보기 위해서 1년 6개월 전에 제가 이 모델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ABS가 없는 관계로 이게 캠핑카로 정식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차량을 승인을 내기 위해서 왔고요. 그 앞서 포미니 330을 먼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라보 캠핑카 승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한 곳은 전주 자동차 검사소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정식 승인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일찍 방문했고요. 지금 현재 서민가프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지점에서 승인 나는 부분까지 협조 요청을 해서 촬영을 승인을 맡고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면은 경사각 테스트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네.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경사각 테스트. 경사각 테스트요? 네네. 아, 몇 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35도. 35도? 지금 서민가프에서 오셨는데. 누구세요? 캠핑카 T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요? 네네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라보 미니 트럭 캠퍼를 자작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오늘 그 이 차량 한 1년 6개월 전에 제가 그 촬영을 했었어요. 국내 최초로
경차 캠핑카 1호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ABS가 없는 관계로 그때 구조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손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신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오늘 확실히 통과가 되면 아마 제가 트럭 캠퍼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오늘 정보를 좀 얻고자 왔고요. 아마 이 차량이 트럭 캠퍼, 그러니까 이 차량이 베이스 차량이 라보인 차량 첫 번째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존의 레이 차량, 그 다음에 실내에 꾸민 거는 한 대가 있는데, 이거 이제 트럭 기반의 경차로는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이 또 가고, 요즘 솔캠, 혼솔, 혼캠, 이런 것들이 좀 대세기 때문에, 이제 1인용 그 경차 캠핑카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라보, 레이로 만든 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 차량도 아마 승인이 나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취재를 왔거든요. 네. 이게 좀 이 캠핑카 쪽에서는 네. 이슈가 되는 사건인가 봐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1톤 포토 봉고3 기반의 캠핑카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경차로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화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들은 아무래도 그 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축을 늘려서, 포토도 축을 늘리고, 뭐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세가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세미 캠핑카, 좀 저렴하게, 그 다음에 간소하게, 그 다음에 기동력이 좀 좋은 이런 캠핑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체형들이 상당히 지금 좀 타격이, 캠핑카법이 바뀌면서 타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경차가 나오면 더더욱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기울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네네. 제가 몰랐던 게 왼쪽으로도 제가 오른쪽으로도 되네요. 아, 이게 차가 기울기 테스트 왜 하냐면, 네. 일단은 뭐 도로면이 좀 약간 경사가 있거나 이러면, 네. 차가 쓰러질 수 있어서 경사 테스트 하는 건데, 네. 지금 보통 경사 테스트를 처음 받은 게 아니라면, 네. 한쪽 면만 이제 운전석만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네. 제 같은 경우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다 양쪽 다 확인하고 안전 테스트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원래는 한쪽 면만 하죠. 대부분 계속 양산 단계 차량 같은 경우는 최초일 경우는 다 양쪽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최초일 경우는 양쪽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양산 차 계속 네. 똑같이 제작되는 거는 한쪽만 하고, 네. 이거 다음에 공정은 어떤 공정인가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원에 네. 재원표에 토대로 해서 재원 확인을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캠핑의 기반 시설에 또 그 내용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합격 불합격. 아, 네네. 아마 합격 맞을 것 같죠? 합격 받아야죠. 네네네.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1년 6개월 전에 이거를 그 촬영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캠핑카로 구조병이 승인, 형식 승인이죠. 그때 당시에는 샘플 촬영을 만들었고, 근데 그때는 ABS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BS 없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사항에 일단은 그 차종이라는 게 네. 그 차를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을 바꿔서 나가는 형태였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차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캠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조합을 해서 네, 네, 네. 거기 이제 적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캠핑카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네. 된 상황인 거죠. 네, 네, 네. 이게 몇 인승으로 되는 거죠? 2인용이죠. 2인용의 2인치 침. 2인용 2인치 침. 네, 네, 네. 예, 이제 혼자서도 가능하고 솔캠 용도로. 아니, 지금 그럼요, 예. 컨셉은 솔캠용이십니까? 아니면 2인승이십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는 2인승입니다. 2인승으로? 예. 그러면 그 연인끼리 같이 갈 수 있는 예. 차박용 정도, 낚시용 정도. 낚시용 정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방안을 또 생각해봐야죠. 좀 네. 좀. 실내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취침 공간만 지금 만들어 오셨는데. 취침 공간에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 베이스. 네네.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여기서 추가 옵션이 또 추가가 들어가나요? 네, 뭐 아기자기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또 추가 옵션도 가능할 거고. 네네네. 앞으로 또 개발해야겠죠, 쭉. 네. 이제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한. 네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아, 전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고가 2100입니다. 2100. 예, 예. 2100이면은 옛날 주차장에도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럼요, 들어갈 수 있는. 예. 아주 그 멋진 그 라보로 책처로. 그러면 이게 신차로도 가능하고 중고차로도 가능하고. 어차피 신차는 가져다가 저희가 등록을 한 후에 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뭐 구조 변경하는 거고, 어차피 네. 경차 자체가 네네네.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네네. 일단은 뭐 등록을 해도 부담이 없죠. 오늘 그 현재 이 차량 말고도 그 공장에 네. 또 특별한 또 차량이 또 지금 제작하고 있으시다고. 네네, 여러 네. 가지 좀 있는데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경차로도 네. 하지만 지금 라보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레이 가지고도 하고 있고요. 레이. 네,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형 SUV 네. 네. 그 티볼리. 네, 네, 네. 티볼리 모델로 해서 국내 최초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국내 최초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일단은 그것도 우리나라 네. 처음으로 네. 차 외형을 망가뜨리지 않고 네네. 4인이 타고 다니면서 4명이 네. 잘 수 있는 네네. 형태로 지금 캠핑카를 또 따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잠깐 오픈시켜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제가 약간, 아마 약간... 7월달쯤에 정식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네네. 6월 말쯤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을 다 할 거예요. 네. 네.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게 네. 차 외형을 망가뜨리지 않고 네. 네. 나중에 네,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네네네.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획기적일 거예요. 네. 서민 갑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데 잠깐 제가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네. 여기서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 촬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촬영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됐네요. 일단은 오늘 지금 차를 네. 한 대만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네. 라보 기반으로 해서 경차 모델로 지금 하나 지금 오늘 승인 통과가 됐고 네. 저희가 이제 포토 기반으로 하나 한 것 포미니 330 네네네네 받았던 거를 네. 저희가 이제 중고차로도 지금 시행을 해서 아 중고차였던 거예요? 중고차를 또 똑같이 아 또 기존에는 이제 새 차 가지고만 예 형식 승인으로였죠 예 네, 이제 구조 변경 타입으로는 네. 저희가 중고차로도 지금 같이 이번에 준비를 해서 네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몇 네. 가지 좀 미비 사항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만 정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 네. 바로 오늘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합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렉스턴 스포츠를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네네. 예 베이스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거를 영상을 어떻게 영상을 찍지도 못하고 네. 바로 손님한테 인계를 하는 바람에 네. 일단은 차후에 또 어떻게 주문이 들어오면 네네네. 그때 한번 제대로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 출고하신 분께서 네.
그분이 직접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못 봤는데. 낚시를 하시는데 그 투망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예. 구독자도 뭐 만 명 넘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이 직접 그분이 직접 찍으셔가지고 올리셔. 네, 제가 그거를 청구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게 많이 봤던 거더라고요. 네, 렉스온에서 제작하신 그 모델 같아서 하여튼 오늘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게 또 하나 그 마티즈 가지고 좀 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티즈 가지고는 운전병도 안 되고 신청 자체도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컨셉카로 컨셉카로만 좀 해보고 기술 개발에 그냥 좀 도움되고자 몇 가지 좀 상황으로 좀 해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 좀 빨리 가져야 돼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일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그 봉고3나 포토카 베이스 기반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월 28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신차로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중고차로도 가능한데 중고차라 할지언정 그 일반 캐빈 그러니까 탑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타렉스 뭐 3벤 5벤 이제 그 외관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기 쉬운데 이렇게 캐빈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 이제 그 캐빈을 만들어서 캐빈이라는 건 껍데기거든요. 네네. 이렇게 도킹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